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함께 알아보죠. 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정태근 팀장의 종목들 한번 수익률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첨보 7월 9일에 진입을 했습니다. 편입가 20만 5,500원이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21%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컴 MDS 살펴보시죠. 편입가 진입을 했고요.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23%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목표가 이미 도달한 상태이죠. 이어서 지난주에 진입을 했던 라이프 시멘틱스 15,000원에 진입을 했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17% 지금 달성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 벌써 달성을 했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의 지금 포트폴리오가 지금 7월에 진입했던 모든 종목들이 목표가에 도달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종목도 지금 한 주 만에 목표가에 도달을 했는데요. 네. 이제 어떻게 덧붙일 코멘트 있으신가요? 그냥 그 예전에 가요 프로그램 보면은 뭐 네. 3주 연속 1위, 5주 연속 1위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3주 연속 목표가 달성하다 보니까 3주 연속 1위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좋긴 하네요. 골든컵 같은 거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그런 느낌인 것 같다고요. 네. 아, 네. 네. 네, 그래서 그럼 라이트 시미틱스 어떻게 계속 가져와도 괜찮을지 수정할 수 있는 전략이 있으실까요? 그냥 목표가 갔으니까 깔끔하게 네. 그냥 3주한 걸로 그냥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번 쫙 포트폴리오를 정리했잖아요, 네. 지난주에. 네, 라이프 시미틱스도 지금 이제 수익권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섹터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엔터테인먼트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뭐 가요라든지 그리고 연예 제작이란지 뭐 영화 제작이란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는 뭐 플랫폼 쪽으로도 그러니까 요새 메타버스 플랫폼이 상당히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와 연관된 게임 플랫폼도 얘기가 나오는데 예전 전반적으로 플랫폼 사업 쪽으로 이제 엔터테인먼트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은 그 소위 말하는 K 컨텐츠가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북미하고 이제 유럽 쪽에서 상당히 인기가 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컨텐츠들이 소위 말하는 넷플릭스 쪽으로 유통이 되게 되면서 한국의 어떤 컨텐츠가 돈이 된다라는 게 좀 확인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뭐 디즈니라든지 이런 넷플릭스 같은 이런 대형 플랫폼 회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쪽에 있는 플랫폼사 쪽으로 현재 유통이 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이제 국내 유통사 쪽으로 국내 플랫폼사 쪽으로 좀 옮겨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주목을 하고 싶은 부분이 올해 1월 달에 그 네이버가 하이브의 자회사인 위버스 컴퍼니에서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BNX라는 사명이었었는데 이게 사명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570억 정도 구주주 지분을 현금으로 취득을 하고 3,548억 정도 유상증자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 위버스 컴퍼니 위버스라는 운영 그 위버스라고 하고 있는 그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거든요. 이 플랫폼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에 대해서 그 지배력이 이제 51%는 이제 하이브와 기타 주주 그리고 49%는 이제 네이버가 이 회사 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웹툰이라든지 영상 그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컨텐츠 제작 그리고 플랫폼 사업적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국내에 제한이 되고 있고 좀 해외 쪽으로 좀 그 발을 넓히기 위한 어떤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하이브에는 BTS라는 커다란 컨텐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또 플랫폼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찌 보면 BTS 코인이라고 했지 모르겠지만 BTS 코인을 잘만 타게 되면은 네이버가 해외에서도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투자가 좀 진행된 것이 아닌가 좀 봐집니다. 그래서 이 위버스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의 V라이브 사업부도 인수를 그러니까 양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기존에 있는 위버스라든지 V라이브의 어떤 시너지 효과 뭐 이런 부분들 좀 많이 기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BTS가 있는 하이브란에서 어떤 플랫폼 경쟁도 상당히 높긴 하지만 이 네이버의 어떤 플랫폼 사업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양 두 회사가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엔터 플랫폼, IT 플랫폼이 이제 동반 협력하는 그런 시대가 좀 왔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하이브가 글로벌 디지털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을 또 공개를 하게 되면서 베뉴 라이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트리밍 플랫폼 이름이 베뉴 라이브인데 이 베뉴 라이브들을 통해서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 하이브와
여기 자막이 죄송한데 잘못 나왔는데 BNX가 아니라 위버스 컴퍼니 이제 3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위버스 컴퍼니와 하이브가 또 YG 플러스에 700억가량 투자를 하게 되면서 컨텐츠 제작에서 유통을 하는 플랫폼까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그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고해 나가게 되면서 거기서 플러스 알파 이제 컨텐츠 제작까지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에서 이제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연결고리를 상당히 많이 잘 만들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네이버가 이렇게 확장하게 나오고 있는데 카카오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이 두 업체는 거의 뭐 BM이냐 벤츠냐 이런 식으로 어떤 상당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카카오의 어떤 행보도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구간이다라고 좀 마무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엔터주는 뭐 이제는 외국인들도 주목을 네. 하고 있는 섹터이고 계속해서 성장성이 예상되는 섹터입니다. 자 오늘 뭐 종목 네.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어떤 종목을 이제 선정하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SMCNC라는 종목으로 준비를 네. 했습니다. 일단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뭐 카카오 인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이렇게 얘기가 나온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이수만 씨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18.73%의 지분을 현재 매각을 하려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을 하게 되면서 이 지분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카카오가 인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SMCNC 같은 경우는 컨텐츠 제작을 영상 컨텐츠라든지 이런 컨텐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가맨이라든지 서울엔 우리 집이 없다라든지 이런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공중파라든지 케이블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마케팅할 수 있는 플랫폼이 분명히 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SMCNC 같은 경우는 이 컨텐츠를 원활하게 유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상 컨텐츠를 원활하게 유통할 수 있는 대형 플랫폼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스마 씨 같은 경우도 그 SM 콩그레스 2021에서 이 SM은 컨텐츠 기업이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보면 따라면은 이 아티스트 이런 컨텐츠뿐만 아니라 이 아티스트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영상 컨텐츠, 이 컨텐츠의 어떤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아무래도 하게 되면 돈이 들잖아요. 돈이 들다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플랫폼을 사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를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서 엔터라든지 컨텐츠 IP 사업을 현재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카카오 엔터라는 회사를 출범했는데 카카오 M과 카카오 페이지가 합병이 된 회사가 카카오 엔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라든지 인공지능 기반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컨텐츠 기반의 IP를 통합을 하고요. 그러면서 글로벌 IP 컨텐츠 플랫폼 역량을 강화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쪽으로 글로벌 유통 플랫폼을 강화를 해 나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유통 플랫폼에 이 SMCNC가 만들고 있는 영상 컨텐츠를 얹기만 하면 돼요. 얹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둘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어찌 보면은 카카오가 컨텐츠 제작도 잘 하겠지만은 중요한 건 이 유통 플랫폼에 집중을 하고 여기에 얹을 수 있는 컨텐츠 조달 업체, 공급할 수 있는 업체만 잡게 된다면 또 네이버와 그 하이브가 손을 잡았던 것처럼 시너지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유들 때문에 이제 SMCNC의 SM의 지분을 이제 카카오 인수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기자 같네요. 네. 그럼 가격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4,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750원. 아마 최근에 이 종목의 그 트렌드가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 목표가 도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종가 기준이 아니라 도달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SMCNC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SM이라는 콘텐츠에다가 이제 카카오라는 플랫폼이 얹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목표가 지금 4,400원, 손절가 3,7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